밤 10시 다이나믹 존 마지막 손님 떠나는 시간. 야간 개장의 막바지 타임. 마지막 손님까지 살뜰히 관찰하는 5번 카메라. 긴 하루의 대미를 장식할 손님은 육중한 몸매 아저씨 두 분. 그렇게 마지막 손님도 떠나고 뒷정리에 들어가는 안전요원들 한창 튜브 정리에 바쁜데 내려갔던 안전요원이 다시 올라온다? 두고 간 물건이라도 찾으러 온 건가 했더니 튜브 위로 올라탄다? 게다가 줄줄이 타워 위로 올라와 탑승장 쪽으로 달려가는 안전요원들 역시 곧장 출발대 앞으로 입수하는데 설마 튜브 타고 퇴근하는겨? 부럽다. 야, 소리 지르지 마.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남? 요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퇴근길. 혼자 타고 내려오세요. 좀 뭐야. 4번 카메라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했. 정정. 왜 혼자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 이거 티브 남아가지고요. 남아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 티브를. 네. 야, 밑으로 내려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네, 저기 위쪽에 있으면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 튜브도 말려야 돼요? 네, 튜브도 건조 좀 시켜줘야지 내일 또 아침에 근무 설 때 좀 이렇게. 그렇게 7개의 튜브 모두 하선 완료. 그래, 내일을 위해 뽀송뽀송 말라라. 종일 고생했던 안전요원들 드디어 퇴근이다. 영업이 끝난 밤 11시. 파도풀 안전요원들도 퇴근 준비를 서두른다. 마지막 뒷정리 중인 안전요원들을 발견한 1번 카드. 오늘 하루의 소회를 물어보는데. 이제 좀 보람된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보람된 일이죠. 이 일은 진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라이프가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느낌을 모를 겁니다. 막둥이 인터뷰에 농담하는 형님들. 뭐란다. 자, 이제 다들 퇴근합시다. 무엇이 문제야? 어? 밤 12시 정각, 조용히 그리고 분주하게 내일을 준비하는 워터파크의 밤.